자, 오늘은 이동 준비와 방법 및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초보자들은 이동을 한다면은 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볼통을 근육만 막아가지고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동할 때 특히나 볼이 강군일 때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차량에다가 실고 내릴 때 장시간 지체가 되면은 볼이 그냥 폭삭 죽어버립니다. 죽을 때는 막 소동을 해가지고 나가려고 발광을 하고 열이 나기 시작하고, 또그 안에서는 계속 열을 자꾸 올리기 때문에 결국은 6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서 소비가, 점유권이 있는 소비나 이런 신소비 같은 게 녹아버려요. 그 안에서 녹아서 촛물을 듯이 흘러가지고 있는 벌은 다 죽고, 창고냥에 몇 마리 붙었던 거몇 마리 정도만 살아남는 정도로 해서, 소비에 들어있는 봉충도 다 죽기 때문에 다못 써요. 아무것도. 열 받아서 죽으면. 그래서 과거에는 열 받아서 죽는 게 제일, 어디에 다닐 때 위험했냐면 제주도 다닐 때. 제주도 들어갈 때는 추우니까 괜찮았는데, 나올 때는 4월 말이나 이때 유치 끝나고서 나오면은 온도는 높고, 또 배에다 싣고 오니까 내가 원하는 저녁 시간에 배가 떠나주는 게 아니고, 뭐 아침에 떠나서 아침 10시나 11시 도착한다든지 목포나 완도에 이렇게 하니까, 그때 와가는 팍 벌들이 나가려고 아우성이라서 이렇게 해서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양봉가들이 대개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몇 사람들이 어울려서 화물선을 대절해 가지고 저녁 동안에 빨리 와가지고 새벽에 도착해서 완도나 목포 근처에다가 풀었다가 하루 쉬었다가 다시 아가씨 벚꽃 밭으로 이동하는 이런 상황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배에다 실으면은 담불이라고 해서, 화물선도 위다가 적재하고 싶은데 위다가 적재를 하면 어떻게 해요? 배가 중심이 흔들려 갖고 위험하다 해서 그 안이다 실으라 그래요. 배 안이다 싣고서 또 바닷물이 파도가 쳐서 그로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거기 호로 씌우고서 강로 깔고서 그냥 완전히 밀폐 잡고 허락한다고요. 그러나 나중에 벌이 죽기 때문에 그렇게 묻은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제가 저쪽 영광 법성포 가면은 거기서 이제 한 4시간 거리에 안마도라는 데가 있어요. 안마도 서쪽에 저쪽 멀리에. 거기 유채가 이제 늦게 피니까 거길 가는데, 거기는 큰 배도 없고 조그만 배에다가 요런 데다가 우이다가 싣고 가는데, 법성포 항구에서 배에다 실어놓으니까 우이만 무겁고 아래는 없으니까 배가 파도만 조금 이제 까딱까딱까딱 이러는 거예요. 네? 그게 진짜 위험해요. 거기서 꿀을 싣고 왔는데, 또 거기 가서도 뭐 차가 있나요, 안마도에. 그래서 경운기를 실어다가 날르는데, 이섬 사람들이 그냥 내 섬에 왔는데 내까지 그때를 어떻게 하냐, 경운기 얼마씩 부르는 게 가벼워. 그리고 이제 배에다가 꿀을 싣고 와서 내리는데, 법성포항구에서 이저 뭐야 그 선착장이 이렇게 잘돼 있지 않으니까, 바다 한번 쓰는 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대고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꿀도나무의 중간에다가 녹박근을 단단히 묶어 가지고 바다에다 풍덩 집어던져 가지고 그걸 끌어올려서 이렇게도 유채꽃보러 갔다 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거나 이동할 때 특히나 제주도 다닐 때 그런 경향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한 곳은 전방에 다니다 보면은 적어도 5시 이후에야 문을 열어줘요, 군인들이. 그 안에는 문을 안 열어줍니다. 예? GOP 지역에 들어갈 때 1사단이든 뭐 3사단이든 뭐 15사단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패스를 냈다 하더라도 시간이 돼야 돼요. 근데 미리 와가지고 몇 시간 전에 가까운 데서 오다 보니까 도착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벌들이 한차 쌓여있는 상태에서, 달릴 때는 바람이 스쳐서 열이 안 나는데 서 있는 상태에서는 열을 나기 시작해요. 그럼 열을 나기 시작하면 자꾸 이제 답답하니까 더 자기들이 날개를 하고 열을 내서 안에서 막 소동을 합니다. 막 벌들이 나가려고 막 알고 있고, 군용만 한가운데 있으면 삐지고 막 잔뜩 나와 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손을 창구녕에다가 벌통 옆에다 넣어보면은 후끈후끈해요. 열나서 죽기 전에는. 그리고 냄새가, 벌 특유의 냄새가 막 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열나는 징조가 벌써 보이죠. 그렇게 해서 많이 죽일 때는 몇십 통을 죽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야 그런 게 없지만은 옛날에는 초소를 통과할 때 사전에 초소장이나 헌병대나 보안부대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한테 항시 백을 썼어야 돼요. 네? 위에서 부대장한테 허락을 받아와도 사전에 자기 또 그 파견대장한테 찾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부하들한테 야 회의 중이라고 해라. 그래서 찾아가면 아 지금 회의 중입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가 안 됩니다. 계속 그러는 거로 아 요제나 될라나 저제나 될라나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이게 진짜 몸짱 타요. 벌은 열나고 예, 이래서 그러다가 이제 벌이 죽이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예, 뭐 10통 20통 30통 이렇게. 또 한 가지는 또 어느 사람이 죽이느냐 승이 들어가려고 몇 시간을 기다리는데 미리 와가지고 장시간 시간이 안 맞아서 기다린다 이럴 때 이제 열나서 죽고. 또 한 사람은 휴게소에서 피곤한데 잠시 운전수랑 자다 보니까 3시간씩 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열나서 죽는 겁니다. 한 30분 좀 쉬었다 가는 건 괜찮은데 몇 시간을 피곤하니까 그냥 깜빡 화주하고 기사가 같이 잔다 그러면 죽고. 그렇지 않으면 차량이 고장나서 오래 수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죽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항시 이제 아가씨철이나 더울 때 이동할 때는 그래서 아주 그런 뒤에 죽였던 사람들은 예민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전방에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데 이제 터득을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안 죽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을 맞춰서 갑니다. 5시 통과한다면은 5시 임박해서 도착하게 차를 슬슬 속력을 늦게 낸다든지 조금 늦게 싣고 간다든지 배 시간을 맞춰서 간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거기 시간 맞춰서 이렇게 쭉 가면은 이제 오래 정체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잠을 자도 휴게소에서 피곤하다 하면은 어디서 자느냐 경남북에서 올라오다가 저 추풍령이나 황간이나 제일 지대가 높은 추운 지역 여기서 자야 거리 열을 덜 받으니까 거기서 잠시 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괴중시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요새는 알람을 휴대폰이 있으니까 다 좋지만은 잠자면 누가 깨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종업원 보고 너는 자지 말고 밖에 서 있어라. 우리 잠시 30분 잘 테니까. 이렇게 갖고 세워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괴중시계를 갖고서 그거를 딸랑딸랑 뭐 30분이나 얼마만 있다가 울리게 한다든지 이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알람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래서 이동할 때 초보자들은 그냥 뭐 문만 막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상당히 그런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뭐 이동의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이 밀원을 새로운 밀원을 꿀을 뜨러 찾아가기 위해서 또 벌을 기르기 좋은 장소를 찾아가기 위해서 또 아니면은 내가 집에서 가까운데 관리하기 편한 장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월동하기 좋은 장소에서 뭔가 나은 장소를 가기 위해서 되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또 아니면은 요새 특히나 이제 뭐 시흥도 마찬가지지만은 벌똥 싸는 거 또 아니면 벌이 쏘이는 거 그래서 민가 근처에 벌을 넣는 거는 상당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떨어진 데 산골짜분이나 이런 데 또 아니면은 요새처럼 가뭄이 많이 왔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논에 벌들이 육아를 하기 위해서 물을 필요로 하는데 냇가에 거의 물이 쭉 말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논에 가서만 물을 물어보였는데 논이라는 거위가 제초제를 줍니다. 요새 예? 피 나지 말고 풀 나지 말라고 벼 이에 죽는 풀을 제초제를 주다 보니까 논의 물이 또 따뜻해요. 따뜻한 물을 좋아해요. 약간 미적지근한 물. 그러니까 요 놈을 물어와서 벌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급습이다가 물을 주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는. 또 남쪽으로 봄벌을 길러 간다든지 남쪽에는 주로 오리목이 많다든지 가스레기라고 해서
샤슬의 피나무라고 하는 이런 나무가 많은 데를 간다든지 동백이 많은 데를 찾아간다든지 따뜻한 지역으로 이렇게 간다든지 또 아니면은 요새 이제 달의 화분이 거의 끝나가고 저쪽에 오대산 쪽에 내면이나 뭐 태백이나 이런 늦은 지역만 남아 있는데 이런 데 이제 화분을 받으러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노열재를 생산이 잘 되는 화분이 많은 데를 찾아가서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월동을 찾아서 좋은 장소로 이동한다든지 또 남쪽에 더운 지역에서는 여름에 육아가 잘 안 돼요. 새끼를 스트레스 받아서 여왕벌이 잘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시원한 데를 찾아가고 화분이 잘 되는 데를 강원도 쪽에 옥수수가 많은데 광대살이가 많은데 이런 데를 찾아와서 여름을 나고 가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또 급수가 좋은 물 가져가기가 좋은 지역을 찾아서 이동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저쪽에 이화령 고개나 이런 데 가다 보면은 이렇게 산 모퉁이를 돌다 보면은 그런 데다 벌 놓고 텐트 치고 꿀을 진열하고 팔아요. 왜? 지나가는 차달한테 고객들한테 거기서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에 가도 갔고 뭐 다른 나라 가도 이 차가 잘 서서히 가는데 또 산에 벌 놓고 뭐 경관이 좋다든지 아니면은 미론이 좋다든지 이런 데 가서 그렇게 놓고서 꿀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자, 이동 시에 열받아 죽는 원인은 출입구를 막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계속 벌들이 소동을 해서 현대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벌들은 어떻게 돼요? 달릴 때는 찬 바람이 계속 와서 열을 식혀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서 있고 특히나 죽는 거는 되게 싫을 때, 푸를 때 이때 죽어요. 대다수 달릴 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싫을 때는 신속하게 싫고 싫으면은 빨리 출발하고 안 되면은 풀을 때는 빨리 풀고 빨리 열어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싫을 때도 벌이 강군이다. 그건 제일 나중에 싫고 풀을 때는 제일 나중에 싫어야 제일 먼저 풀게 되고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아니면은 벌이 차 속에다가 뭐 오던 차에다 실는다 하면은 네 줄을 실는데 가급적이면은 강군은 가 쪽에다 실는다든지 질 뒤에다 실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차량 특히나 앞쪽 가운데 쪽에 깊이 들어가면은 엔진에서 나오는 열이 있고 해서 열 받는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가운데가. 그래서 가운데를 피우고 또 아니면 이동하기 전에는 강구는 벌을 좀 일부 빼내 가지고 약군에 보조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놈을 빈통이 계상에 있으면 거기다가 공성을 하나 얹어가지고 공간을 확대해서 넓혀가면은 열받아 죽는 것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낮에 이동할 때 또 열이 더 날 수 있어요. 벌들이 막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낮에 이동을 하면은 더군다나 건조하고 더우니까 어떻게 돼요? 유충을 물어 죽입니다. 유충한테 물을 공급을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유충을 물어서 죽여버려요. 낮에 이동을 하면 그래서 낮에 부둥이 이동을 한다면은 차에다가 세차장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냇가에서 물을 퍼다가 우리다가 많이 주고 가는 뿌리고 간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서 과거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루 내려놨다가 또 싣고 가려면 귀찮으니까 돈 드니까 그놈을 싣고 대구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오면은 유충이 없어져. 다 물어 죽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물을 뿌리고 오면은 낫고. 그렇게 오다 보면 역풍도 늙어서 나중에 쉽게 떨어집니다. 되게 강군이 죽기 때문에 약군은 괜찮아요. 그래서 특히나 꿀도 묽은 꿀이 많이 두른 날 이동할 때 죽어요. 묽은 꿀이 두르면 어떻게 해요? 벌들이? 날개로 선풍을 해가지고 열을 내서 그놈을 수분을 증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 초저녁에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한 12시쯤에 내가 여기서 싣고 다음에 행선지 2차나 3차를 갈 때까지
촬영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이걸 계산해 가지고 충분하다 하면은 새벽 동트기 전까지 도착만 된다면 늦게 실는 거예요. 11시 반이나 11시나 12시나 그럼 그 안에 날개를 선풍을 해서 아시 조금 수분을 많이 증발하고 나면은 조금 덜 열이 받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특히나 비포장도로로 갈 때 많이 열을 내요. 많이 달리지는 못하고 탈썩탈썩 하니까 요즘에는 거의 어지간하면 포장돼서 괜찮은데 마지막 내가 들어가는 지역이 비포장으로 2km 간다, 1km 간다, 3km 간다 이러면은 이때 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런 지역이 특히나 길이 뭐 비포장이라도 뺏긴 하다는 경우는 모르는데 그런 경우에 특히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서 얼른 내리고 내려가면서도 막 나가려고 소동하는 통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다른 걸 지켜놓고서 얼른 소문부터 열어줘야 돼. 예? 그러면 열 받았을 때는 어떡하냐? 확 나가가지고 벌이 막 이렇게 기어나간다 어두운데. 그래서 그 벌들이 상당히 많이 죽어요. 완전히 열 받았을 때는 다 폭삭 죽지만은 그 직전에는 열 받아서 벌써 표시가 나요. 특히나 개포를 덮고 이동을 하면은 열 받아 죽습니다. 그럼 개포를 열고 가면 좋냐? 또 그것도 안 해요. 개포를 쉽게 해서 덮는 이유는 안에 35도 정도의 육아온도를 맞춰주는 데 열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막 달리는데 저녁 기온이 20도밖에 안 된다. 요새. 그러면은 20도가 계속 벌통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35도 정도 육아온도를 올려야 하는데 개포가 많이 벗겨놓으면은 벌들이 어떻게 돼요? 열을 내야 돼요. 오히려 몸뚱이를 움직여가지고. 그럼 벌들이 체력 소모되고, 식량 소모되고, 그러다가 서 있으면 열이 더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개포는 육아를 하고 있는 소비는 가급적 덮고 가는 게 좋습니다. 찬바람 직접 안 닿도록. 그리고 열어주는 데를 어디 열어주느냐? 공소비 쪽을 열어줘요. 새끼가 없는 쪽, 공간을. 그래서 더워서 열이 받으면 내들이 오히려 겨울 나왔다. 추우면 내려가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양봉인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개포를 네 등분해서 접습니다. 반 접고 반 접으면 4분의 1로 되죠. 그렇지 않아요? 예?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전업 농가들이. 그렇지 않으면 반 뚝딱 그냥 접고 가고 반도 뭐 그냥 앞에서 뒤로 접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으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공수비 쪽만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열고 가면 됩니다. 제가 해보면은 제가 어느 정도까지 올해도 요새 이제 한 10여 년 됐을까 소문 환기창 생긴 제가 외국에서 내가 그걸 갖고 온 제가 한 꽤 됐는데 우리나라 이제 아마 소문 환기창에 보급한 지 한 10여 년 야생 벌통 나오면서 많이 그게 이제 보급됐는데 요새 이제 이동업자들이 다 달아요. 근데 사실은 안 달아도 좋은데 달고 가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럼 뭐냐? 출입구를 열어놓고 열 받으면은 열 나면은 나왔다 들어가라 해서 그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거든요. 소문 환기창 아시죠? 번통 앞에다 이렇게 플라스틱 망 대서 이렇게 막았다. 이게 소문 환기창인데 올해는 내가 소문 환기창을 하나도 안 달고 다녔어요. 다 있는데도. 예? 그냥 아가씨 때 2차, 3차 가도 그냥 가고 저번에도 밤바퀴 오는 그냥 왔어요. 개포만 이만큼 시켜요. 그것도 하나도 열 안 받았어요. 예? 내가 어떻게나 한번 시험 또 해봤어요. 그 전에도 약한 거는 안 하고 다녔는데 그리고 내가 소문 막고서 예. 안 막으면 큰일 나지 뭐 벌이 나와서 작업을 못하니까 그런데도 별로 소동을 안 해. 대신에 요새는 이제 포장도로고 얼른 쉴 거고 특히나 요새 이제 오돈차 한차 쉴 것 같으면 봉고차에다가 한 서너 대 나눠서 쉴 거 가니까 오히려 봉고차가 열을 덜 받습니다. 왜? 싸부야 세 줄이요. 큰 차는 네 줄이고 이것도 뭐 많이 싸야 계산 3단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2단, 2단 반 이렇게나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많이 열고 다니면은 어떤 단점이 있느냐 내부의 육아온도가 너무 떨어져서 노제마병이나 다른 질병이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시계에서 겨울에 추운데 옷을 안 입고 찬 공기를 가서 자꾸 접한다고 해보세요. 덩어리가 옷 싸가고 추우면 어떻게 돼요? 감기 걸리잖아요. 예? 벌도 마찬가지요. 자기들이 육아온도를 35도 아무리 내려고 해도 차 바람으로 계속 온도를 그냥 강력한 선풍기를 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그걸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벌들만 늙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적적하게 열고 열받지 않을 만큼만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동 시에 주의할 점은 차가 카브를 확 돈다 또 아니면 브레이크를 잡는다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브레이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확 쏠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쪽으로 쏠려서 무게중심이 소비가 출입구를 양옆으로 가게 했다. 앞뒤가 그럼 어떻게 해요? 소비가 앞으로 가죠. 앞으로 가서 확 크는데 그 위쪽에가 요만한 귀 고무쪽 같은 거 하나 돼 있다고요. 그럼 이것도 그냥 쭉 밑에는 밑에가 그런 게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돼 있지 않잖아요. 밑에는 위만 돼 있지. 그럼 이놈이 와서 딱 벽에다가 눌리면 벌이 어떻게 해요? 덩어리가 쑥 들어갑니다. 약간 제가 옛날에 70년대 자 전동 이쪽에 이제 벌 보러 갔는데 이 앞에는 보리밭이고 보리밭 조금 벌 넣는 해마다 놓으니까 이제 한 2, 3m 벌을 보리 못 씻게 해서 벌을 놨는데 갖다 놨는데 막 벌이 엄청나게 키워. 이게 왜 이러지 이상하다. 그래서 가만히 기는 걸 보니까 역풍이 덩어리가 쏙쏙 들어갔어요. 다. 에? 그래서 보니까 옛날 요새는 장속 철사라서 강철 갖고 철사를 소비가 움직이지 말게 이렇게 아주 편리해져요. 진짜.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꼬마라고 해서 쇠기라고 해서 나무를 소강대 있잖아요. 이 상단이나 하단이나 뭐 옆대나 하여튼 고만한 나무를 두께를 여러 종류를 한두 달씩 가프댕했어요. 그래서 거기 맞는 걸 소비를 적당히 넣고 맞는 통마다 크고 좋은 것을 다 끼웠습니다. 벌 100통 장속을 놔도 한참 걸려야 돼요. 예? 그걸 미리 잔뜩 예비보다 갖고 다니면서 그거 맞는 걸 찾아서 끼고 그런데 이게 튕기쳐 나온 거예요. 응? 그 튕기쳐 나오는 것도 요만한 공간에다 딱 꼈는데 이게 브레이크를 팍 잡으니까 이게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이 압사돼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두통이나. 그래가지고 아 그 다음서부터는 벌을 이렇게 실으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실어야 하느냐. 벌통이 출입구가 뒤나 앞쪽으로 가게 실어야겠다. 이제 이때 터득을 한 거예요. 예? 벌 몇 년, 한 3년 이렇게 할 때쯤인가 내가.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절대로 벌을 출입구를 옆으로 실치야 무덕이에요 내가. 예? 앞이 아니면 뒤. 근데 앞이다 실어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되느냐. 출입구가 그렇다고 해서 앞쪽으로 가면은 틈 바구니가 다 뭐 딱 프로폴스 발라진 것도 아니고 그냥 쇠문 하나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찬 바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에? 틈이 완전히 밀폐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아 출입구도 뒤로 가게 실려갔다. 뒤서 바람이 돌아들어오는 건 약하지만 차가 앞에서 세게 들어가는 것은 나쁘겠다 해서 지금은 내가 가급적이면은 출입구를 뒤로 가도록 실고 다녀라 이렇게 해서 제가 다 경험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많은 양봉인들이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운전수 보고 너무 카브를 세게 돌지 말아라.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잡지 말아라.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하고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울 때가 아니면은 추울 때는 그냥 덮고 가도 됩니다. 겨울철 같은 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5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만 해주는데 요거를 해주고 가면 문제가 뭐냐. 벌들이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더우니까 위로 올라왔다가 이놈이 요 환기창에 붙었던 건 그 근육 위로 바로 내려가요. 추우면은. 낮이 되면은. 근데 요놈이 조금 멀리 가서 저쪽 환기창으로 갔다. 이쪽은 열려있지 않잖아요. 예? 열려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쪽으로 돌아와서 내려가야 되는데 머리가 둔해서 그렇게 묻어놓은 놈이 있어요. 흔한 놈이 있고 묻어놓은 놈이. 그래서 오전 중에 한번 뚜껑을 열었다가
그런 벌이 있으면 털어줘야 해요. 일부가 몇 마리씩 죽습니다. 이쪽 조금 많이 열어주고 갔을 때는 괜찮은데 한 5분의 1이나 이렇게 조금 열고 갔을 때는 그런 벌이 몇 마리씩 생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주 강구는 소문환기창을 대주는 게 좋고 1차 아가시밭으로 이동할 때는 출입구로 막고 가는 게 좋고 2차서부터는 왜 그러냐 아가시꿀이 들어왔기 때문에 되게 두른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선풍어는 열이 나요.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소문환기창을 대주는데 벌 따라서 출입구를 그때도 강약을 저 넓이를 조절을 해줘야 돼요. 약한 거를 왕창 열고 가지 말고 조금만 열고 가고 또 아니면 막고 간다든지 하고 좋은 벌만 열고 가고 이렇게 이제 경험이 이제 자꾸 휘발음에 쌓여지야 맞죠. 그리고 특히나 벌을 이동하기 전과 이동 후에 벌 고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벌이 항시 똑구르게 내가 아무리 흘러가도 똑구르게 안 됩니다. 항시 강군으로 몰리고 약군은 계속 약해져요. 또 아니면 바람이 부는 쪽으로 몰리고 미련이 가까운 쪽으로 몰리고 이러니까 벌써 출입구 앞에 가서 벌 숫자가 많다 하면은 아 이거 강군이구나 딱 알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초보자가라 해도 그러면 강군도 진짜 너무 강군이다 하면 이걸 빼야 돼요. 그러면 여왕벌이 가면 안 되니까 대개 사양기나 격리판 뒤에는 대개 여왕벌이 없습니다. 공수비 쪽에는 요놈을 뺀다든지 특히나 이동해서 가면은 어떻게 돼요? 개포를 열고 가면은 벌이 좋은 거는 뚜껑 위에 가서 벌이 잔뜩 늘어붙습니다. 아침까지. 네? 그러면은 이 뚜껑에는 100% 여왕벌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 뚜껑에 올라온 거를 자기 집을 나가서 기어가기 전에 얼른 나가기 전에 식전이 어려워도 이렇게 봐서 약분에다가 뚜껑 있는 거 갖다 다 털어버리면 돼요. 남이 통에다 널어도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동하고서. 이렇게 해서 벌을 자꾸 골라주고 또 강군을 약군으로 보태주고 이렇게 아니면은 너무 몰려서 강군이다면은 소비체 빼가지고 그냥 소비체 약군하고 그냥 넣어줘야 돼요. 이동하기 전에. 그리고 또 이동하기 전에는 벌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소문 앞에 바닥으로 잔뜩 기어들어갑니다. 바닥으로 기어들어가면 연기에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아주 출입구 막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기사는 짜증을 내요. 에? 뭐 이 벌 다 막아놓은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이게 오래 걸리느냐. 딴 벌 같지 않고. 이래서 특히나 오후에 부득이한 사정을 해서 오전 채미를 안고 오후 채미를 하고서 저녁 때 그냥 꿀 뜨고서 가야 된다. 에? 여기 꽃 따대고 저쪽은 꿀 잘 들어온다. 이렇게 타임을 맞춰서 가야 하니까 부득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녁 때 꿀 뜨고 강군이 출입구 막으려면 죽어납니다. 안 들어가요. 정말. 그러면 사전에 미리 출입구 밑으로 벌이 겨들어가지 무더게끔 흙으로 막든지 아니면 발판대로 막든지 뭐로 막아주셔야 돼요. 거기 들어가면 안 나와요. 잘.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놓고 또 아니면은 미연에 강군을 좀 골라주고 이렇게 해야 좋습니다. 아니 그래도 안 들어가요. 저녁 때 꿀뜨고 나면 거기다가 이제 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낙스를 싫어합니다. 낙스. 유한 낙스 있죠. 낙스를 물을 한 뭐 7-8배 뭐 한 10배 이렇게 타가지고 분무기를 이렇게 뿌리는데 어지간하면 확 거기서 들어가는데 이때는 안 들어가요. 죽어라 하고 잘 들어가긴 들어가도 그래서 또 벌한테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강군은 저녁 때 그 밑구녕으로 아니면 앞에 붓기 전서부터 미리 막아버려야 돼요. 미리 막아서 그통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네? 옆에 쳐놓으면 이제 그 벌 나갔던 벌은 어떻게 돼요? 옆통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벌이 들어갈 데가 없으면. 이렇게 해갖고 허야 벌을 좀 빨리 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벌통은 뭐 양옆을 든다든지 이렇게 해주시고, 특히 스티로포 통, 여기 안 나왔나? 아. 신속하게 싣고 내려주고, 요새는 자기가 1톤 용달차가 있으니까 대개 양봉인들이 자기 차에다가 미리 낮에 잡짐, 뭐 텐트라든지
뭐 채밀기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생활도구라든지 빈통이라든지 이런 걸 실어놓으니까 저녁 때 돌만 출입구 막아서 얼른 실으면 됩니다. 근데 과거에 차가 없이 양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4.5톤 하나에다가 6단을 단상으로 쌓으면 네모 반뜨덕이 아주 높습니다. 예? 그러면 몇 개 실리느냐? 160개 실려요. 그럼 160개 실는 데다가 원근 실어야죠, 교미상 실어야죠, 시간상 실어야죠, 텐트 안에 예? 자구달, 침상 까는 볼통 갖고 댕겨야지, 예비로 분봉 나오는 거 받을 거 갖고 댕겨야지, 교미상 있지. 그러면 원군은 110개나 그 이상 실기가 어려워요. 제가 해보면. 예? 그러다 도나무도 있지. 이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이놈을 벌을 몇 통이라도 더 갖고 댕기려면은 6단을 네모지게 맞춰서 잡짐을 뒤에다가 먼저 앞에다 실으면 짐이 잘 안 맞으니까 뒤에다가 이걸 붙이는데 벌 실는 게 30분 걸렸다면 뒤에 마지막 짐을 정리하는데 30분 걸립니다. 거짓말 안고. 예? 이러다 보면 열도 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요새는 미리 자기 1톤 차에다 다 실으니까 옛날보다 아주 편리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배에다가 뭐 아까 제주도에 있을 때 얘기했는데 배에다 실으면은 나는 가급적이면 한 차씩 떼서 실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열을 적게 나니까. 이제 봄에 1월달이나 2월달에 출때 이동할 때 있죠. 이럴 때는 앞에다가 앞치마라 해서 어떤 차는 대진 것도 있지만은 찻바람이 앞에 질 그 말하자면 난간대 있는 대로 처음에 찻바람이 오는 건 안 좋기 때문에 여기다가 치마라 해서 뭐 여기 그 호루 같은 걸 대주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텐트에서 깔구잘 침상 보편적으로 36짜리 합판 두 장은 갖고 다니거든요. 요 놈을 갖다 세워서라도 막아서 가는 게 좋습니다. 예, 네, 가는 게. 아까 유충이 메말라서 낮에 죽는다는 이런 내용이 여기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항시 휴게소에서 쉴 때는 손으로 넣어서 후끈후끈하게 열받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소리가 조용한지 또 요란하게 막 나가려고 발버둥 하는지 열받아서 나가려고 했던 벌은 아무리 내가 틈새 없이 벌통을 가지고 다녀도 가서 하차할 때 보면은 벌이 한쪽 옆에 수북수북 있습니다. 가운데 있던 벌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어디서라도 틈바구니에다가 기어나가서 삐죽삐죽 나가 있기 때문에 장때 붙어있어. 그러고 자기들도 날아가면 죽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와 있던 것도 바퀴 한쪽에 이렇게 붙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차가 고장 났다. 어쩔 수 없이 풀을 형편도 안 됐다. 차를 내과가 온다든지 또 아니면은 수리를 하고 가는데 시간이 2시간, 3시간이면 되겠다. 이러면은 사실 풀었다가 다시 그 다음날 간다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물을 갖다 찬물을 갖다가 차 위에다 붓는 거. 내가 처음으로 그건 이제 요거는 이제 터득한 거예요. 처음에는 갖다 이제 아가씨 나무 같은 큰 가로수 밑에다가 그늘 지는 데다가 해가 오니까 차를 거기다 세워요. 그러다가 또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풀을 애들 보고 벼와라 해서 위에다가 이제 그늘지게 해요. 그래도 이제 시간이 자꾸 가면 벌이 열납니다. 예? 해는 많이 올라와 있고 날은 더워지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가서 물기러 와라. 강원도 냇갈물이 차잖아요. 이놈을 갖다가 한 3마리 내지 한 단마리를 부으면은 어지간히 열나서 죽으려고 했던 벌이 열이 팍 식습니다. 그때 이제 터득한 거예요. 아, 이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동하다가 딱 고장내서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럼 벌써 손 놓고 냄새 맡고 아, 열나기 시작하구나. 야, 물 길어와. 갔다가 싹 물 확 위에서 풉니다. 골고루. 그러면은 열이 팍 식는데 시간이 또 오래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열이 나요. 다시 열이 날 때는 습도가 높아서 열 전도가 더 잘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물을 부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터득해서 내가 이제 양봉 조합이나 협회나 이런 데 많이 이제 강의도 해주고 글도 써주고 했는데 제가 80 몇 년도가 모르는데 사방거리라고 있어요. 화천서 들어가면 사방거리 그 안쪽에 포대가 있는 쪽에 이제 또 쌀을 보러 갔어요. 그 당시 80몇 년도 될것 같으네.
80년도, 80년도. 이러는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쌀이꽃 보러 가면 되게 장마가 끝나면 7월 말쯤 됩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바로 쌀이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날 8월 1일 날 갔어요. 1일 날 가는데, 낮이 거짓말 않고 강원도 지역에 화천이 35도요. 35도인데 이게 맨날 조금 이따 해줄 것 같은 거예요. 안 해주고 해서 12시 이상 넘어서 통과했습니다. 그 벌을 1시까지 풀었어요. 푸는데 한 통도 안 죽였습니다. 강군을. 에? 왜? 이 물 주는 거를 터득했을 때문에 딴 때 같으면 벌써 진작에 갔다 오니까 풀어버렸죠. 벌을. 이걸 터득한 후회이기 때문에 그때 계속 물기로 와서 열나무 뿌리고 계속 갖다 놓고서 얼른 내리자마자 그냥 우리서는 주룩주룩 물 막 옷 다 자야 되면 했는데 한 통도 안 죽였어요. 열받아서 기적적으로. 근데 열어보니까 사양기 안에 광식 사양기 안에 물이 끄덕끄덕 떨어져서 얼마나 갖다 보셨는지 거기가 큰 바구니로 들어간 물들이 그래서 진짜 이동할 때는 이런 상식은 알아둘 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 희감에 얻은 지식이에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전방 그렇게 여러 사람 다녀도 몇십 통씩 죽겠어요. 많이 죽인 사람은 정말 안 돼가지고. 이런 기상을 3단 쌓았는데 그 불을 뿌린다는 건 맨 위에다가 그냥 뿌리면은 찬기가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옛날에 배에다 싣고 나올 때 뭘 한지 아세요? 얼음을 큰 거를 몇 관짜리를 사서 위에다가 놉니다. 냉기가 아래로 스미게 아니면 중간에다 넣는다든지 아니면 벌통에다 빈통에다 넣어갖고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열기를 식히는 거죠. 네, 열기를. 그리고 언제든지 내려놓고서도 출입구에서 팍 나가려고 열 나는 게 있으면 이거 순간적으로 죽습니다. 네? 까딱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죽기 때문에 왜? 꿀벌들이 말벌을 죽일 때 어떻게 돼요? 온도가 48도 이상의 열을 내서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50m 되면 죽어요. 근데 60도 이상 간다고 해요. 그럼 금방 죽어버려요. 예? 그래서 그때는 얼른 닿는 건 묻었는데도 출입구를 얼른 열어버려야 돼요. 우선 열고 보야 합니다. 자, 인공 분봉을 시키는 방법과 규민상 관리. 지난번에 뭐 현장에서 조금 실습은 해드렸지만은 오늘 이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대가 염으로서 출방하기 전쯤에 되게 여왕벌이 몸을 줄여가지고 분봉을 합니다. 근데 꿀이 잘 들어올 때는 조금 일찍 나가기도 하고 또 꿀이 안 들어온다든지 여건이 안 좋다든지 날이 안 좋으면은 막 출방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출방할 때까지 분봉을 못 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벌들은 여왕벌이 다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또 일벌들이 왜 분봉을 나가자고 하는데 여왕벌이 안 따라간다. 그럼 여왕벌을 공격합니다. 여왕벌을 여러분들이 못 날아가고 분봉받는 게 어렵다고 해서 날개를 잘라요. 일부를. 그럼 이제 날라서 나무에 못 붙으면 어떻게 돼요? 여왕벌이 일단은 분봉을 나옵니다. 나와서 날아가려고 보니까 이 날개가 아무리 해봐도 날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가서 버럭버럭 겨댕기다가 나중에 다시 두릅니다. 여왕벌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나무에 일단 붙었던 일벌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제 집으로 원대복귀합니다. 들어와서는 당신 여왕벌 왜 너 안 따라왔어? 날개가 붙나서 못 가는 걸 이걸 모르고 공격을 하는 해서 죽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분봉을 어떻게 시키느냐? 얼른 벌들이 싹 나가고 여왕벌 여기 겨댕긴다면은 원군은 분봉 나간 통은 옆에다 갖다 놓고 공간이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빈통에다가 소비를 넣어서 소초나 딱 놓으면은 다시 여왕벌도 겨드르고 여기다 뭐 새끼벌 하나 있으면 더욱 좋고 나머지 나무에 붙던 벌은 자기 집으로 원대복귀 싹 해서 오면은 어떻게 해요? 분봉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받는 거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또 분봉을 만들 때 이제 방꽃을 뜨고 한다든지 아가씨꽃을 뜨고 한다든지 제일 문제가 뭐예요? 식량이 적으면은 교미도 잘 안 받고 도봉을 잘 당합니다. 교미상들이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도둑놈도
대문을 열어놓는다든지 뭔가 집안에 허술할 때 도둑질을 당하지 않아요. 도둑질을 해갈 때도 강군으로 도둑질을 하러 안 가요. 약군이로 가지. 예? 그러니까 교미상이 보편적으로 약하고 또 새로 갈라놨기 때문에 뭔가 허술해. 방어력이 약해. 또 아니면 역풍이 별로 즐거. 그러니까 더 애기들만 볼만 유복만 있으니까 역풍을 못 막, 저 도봉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도봉입니다. 도봉, 동봉군을 갈라는 거는 특히나 이제 내가 갈라놓으면 이벌들이 역봉이 돌아가잖아요. 돌아가고서 그냥 너희들 남은 것들이 잘 살아라. 에? 나는 여기로 와서 꿀도 욕심 안 내겠다 이러면 좋은데 가감해서 있는 식량을 가지고 가감해서 도둑질을 하는 게 있어요. 제 집으로 자꾸 가서 날르다가 가서 여기 갈라놓은 거를 그런 경향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역봉이 돌아간 다음에는 다시 벌을 벌 숫자에 맞춰서 소비를 축소를 해줘야 돼. 가령 3매를 해놨는데 역봉이 돌아가서 2매도 잘 안 된다. 그럼 최소한도 2매. 2매 갈라놨는데 1매 벌 밖에 안 된다. 그럼 얼른 1매라도 해줘야 돼. 그래야 방어력이 높아지고 질병에 걸리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왕대 붙여놓고서도 또 다음에 신왕이 된다든지 자꾸 벌이 주는데 주는 건 주는 데 따라서 또 다시 줄여주셔야 돼. 그리고 사연기 밖으로다가 빼주면 안 돼요. 유충이나 봉충을 뒤에다 빼주면은 단지 사양기 뒤에다가 빼준다는 것은 언제 빼주면 되느냐. 요새 날이 더운데 봉충이 막 여물어서 터지기 직전 터지는 거 이런 것 정도는 벌이 조금 붙어져 있으면 그런 대로 나옵니다. 그 나머지 어린 거나 인저 갓 봉한 거는 석구병이 찾아와요. 석구병이. 예, 석구병이 찾아오고 또 유충을 빼놓으면은 죽기도 하고 부저가 또 생겨. 없던 병이.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빼주는 게 좋습니다. 네, 빼준다. 그러니까 남겨놓을 때는 봉충이 여물은 걸 남겨놓고 나중에 유충을 어린 거라든지 이런 게 많은 것을 빼다가 원군의 세력이 좋은 데다가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왕자는 이충은 이제 11일 만에 나오기 때문에 나오기 전날 또 아니면 그날 이런 때 왕대를 넣어주면은 거의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3일이나 4일 전쯤에 미리 넣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왜? 왕대를 떼가지고 상온에서 날씨가 선선하고 추운데 오랫동안 뭐 30마리를 가꾸댕이에 넣어주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적혀있다. 그러면 이게 온도가 떨어져서 죽을 수가 있어요. 태어나기 직전 거는 오랫동안 예부 기온이다 놔둬도 잘 안 죽어요. 예? 봉충도 마찬가지고 왕대도 마찬가지. 근데 어린 걸 쓰르기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초보자들이 내가 왕을 2층 묻으니까 어떻게 해요? 딴 데 가서 사온다든지 남이 걸 얻어온다든지 이럴 때 장시간 갖고 오다 보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항시 휴지나 이런 데를 잘 하나씩 싸가지고 이 뱃속에다가 따뜻하게 보온을 해서 옷으로다가 감싸고 이렇게 오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차에다가 히터를 더웁더라도 틀고서 차 안이가 훈근하게 월통안이처럼 35도는 못 올리더라도 그래도 30도 가깝게 올린다든지 이렇게 좀 훈근하게 갖고야 이 왕대가 별 피해를 안 입습니다. 그래도 되는데 그 안에가 온도가 전체적으로 온도가 돼야죠. 벌이 있어주면 좋죠. 조금이라도. 근데 그냥 스티로프다 넣는데 일부 온도가 차다. 그거 조금 막아주는 건지 그 안에서 열이 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상온에 찬 거로 노출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차라리 몸속에다 지니는 것만도 못 옵니다. 그런 경우. 네. 그리고 왕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이 자기들끼리 알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늦게 남아오는 다른 여왕분한테 처절한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되고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게 뚫고 나오는 소리가 자기도 알면은 막 자기도 빨리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에다가
왕량성 틀을 하나 막 터져 나오는 걸 싣고 가는데 히탈 틀고 가는데 조금 있다 보면 한 마리 나와서 이거 왕대다 왕릉이다 잡으는 조금 있다 보면 스물 막 나와요. 아니면 또 이제 그거를 그 면포에다가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면포에다가 제 틀을 왕대에 있는 틀을 내가 꼬다 보면 몇 마리가 동시에 나와가지고 금방 내 불이 붙으면 죽습니다. 한 마리가. 한 마리가 금방 내 죽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량이 적은 동안 교미상이 특히나 오늘 벌 가려고 역봉이 돌아갔는데 유봉만 있는 데다가 사약액을 많이 줬다. 그러면은 이거는 도봉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몇 배 높아져요. 예? 왜? 자기에 있던 벌이 또 먼저 통일로 가감해서 이 설탕물을 알기 때문에 있는 물 빨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을 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마른 설탕을 언제든지 2매만 2매, 3매, 4매 이렇게 갈른 뒤쪽에다가 거기다가 한 사발 정도 부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마른 설탕을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마른 설탕을 부어주면은 벌들은 어떻게 돼요? 마른 설탕을 그냥 물어다 먹진 못하고 물을 물어와서 혓바닥으로 이걸 핥아가지고 녹여 가져갑니다. 그럼 요 장마철에는 잘 가져가요. 습도가 높고 물이 많으니까 네? 설탕이 또 수분을 빨아들이고 하니까 근데 건조할 때는 잘 못 가져가요. 네? 물을 계속 물어와도 이거 뭐 핥다 보면은 금방 내 마르고 마르고 하니까 그래서 장마 때와 이런 때 차이가 있는데 그러더라도 어쩌거나 굶어 죽지 않게 하려면은 마른 설탕을 주는 게 어느 정도 역봉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도봉이 원군도 도봉을 당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설탕물만 주면 쭉 뺏어가고 설탕물만 주면 쭉 계속 도봉을 합니다. 한번 당한 거는 계속 습관적으로 당하기 때문에 왜? 동물들도 수컷이 암컷을 정복하기 위해서 한번 내가 왕노릇을 하면 거기 왕초예요. 그러다 이제 딴 놈이 하나 또 세력 좋은 놈이 하나 힘도 좀 세지면은 이놈이 대들어서 먼저 수컷을 이기면은 그 다음서부터 이놈은 이제 밀려나는 겁니다. 근데 벌들도 한번 도봉을 당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당해요. 이것을 막는 것은 옮기는 것 첫째 다른 데로 도봉들이 알지 못하는 장소로 옮기는 것 그 다음에는 출입구를 막았다가 열어주는 것 막았다가 첫 번 시작할 때는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있다가 열어줘서 그 벌들이 이제 자기는 다시 오지 못하게 몰려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는 마른 설탕을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른 설탕을 주면은 도둑질은 쉽게 하려고 하지 어렵게 하려고 안 씁니다. 사람이나 벌이나 벌이 도둑질을 하는데 물 물어가서 야 거기 설탕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그거 녹여오려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설탕물 준 거는 쪽 빨아가도 꿀 있는 건 쫙 빨아가도 마른 설탕에다가 다 물 발라갖고 절대 안 해. 그래서 절대로 마른 설탕만 주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네? 절대로. 그래서 요즘은 교미상을 마른 설탕을 주어라 이렇게 제가 많이 알려줍니다. 예. 자 인공분봉 예. 인공분봉 또 자연분봉 아가씨 끝나고 내가 밤꿀을 좀 뜯어갔다 어떤 이런 목적하에서 밤꿀까지 보는 건 좋지만은 그렇지 않다 나 있는 밤꿀이 잘 안 난다 그러면은 빠른 시간 내에 벌을 인공분봉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럼 빨리 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5월 이 지역이 뭐 28일 밖에 안 간다. 꽃이, 시흥이. 그러면은 5월 한 19일이나 뭐 18일쯤에 미리 왕대를 생산을 하셔야 돼요. 아가씨 때 한참. 예? 그때 왕을 만들어서 내가 채밀하고 마지막에 끝나는 것과 동시에 하루나 이틀 빈통을 정리해서 분가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고서 바로 갈라놔야 좋습니다. 왜 그러냐? 벌은 봄서부터 가을까지 육아기간이 쉽게 해서 봄벌을 우리가 2월 초부터 기른다.
그럼 5월 초에, 5월 중순에 아가씨 본다고 하면 얼마예요? 2월달, 3월달, 4월달, 3개월 반 아니요. 예? 3개월 반 만에 200벌이 어떻게 돼요? 계산까지 가지 않아요? 아니면은 단상, 만상이 넘친다든지 이렇게 큰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면은 6월 초에 갈라서 신앙이 돼서 6월 중순에 신앙이 됐다. 그럼 6월 중순, 7월 중순, 8월 중순, 9월 중순. 그러면은 3개월이니까 이게 이매벌이 만상이 찰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월달 가서 분봉을 시킨다. 7월달, 7월달은 특히나 장마가 져서 화분도 잘 안 들죠. 여건도 안 좋지. 그러니까 또 8월달 더워서 스트레스 받지. 그러니까 7월, 8월, 9월 해봐야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벌이 늘어날 수 있는 시간 타이밍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봄에 인공분봉 시킬 때 일주일이나 열흘을 일찍 시키면 어떻게 돼요? 가을벌이 1매 이상 좋아집니다. 월동 들어갈 벌이. 그만큼 늦게 시키면은 분봉이 늦어지고 밤꽃 진 후에 더군다나 인공분봉을 시키면은 더 이제 늦어져요. 왜? 교미를 받는데 7월 달에 비가 계속 며칠 온다 하면은 교미 받는 시간이 또 늦어져요. 날 좋은 날 받아야 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벌들은 장마 때 먹을 화분을 미리 저장을 해야 좋아요. 근데 신앙이 되면은 자기들이 유충을 길러야 하니까 그걸 알아서 미리 화분을 밤굴에서 많이 따다 저장을 합니다. 신앙은. 근데 늦게 해서 요새서 이제 왕을 만든다. 이제 밤꽃도 다 정하는데 화분을 따올 곳이 없어요. 요새 저 망초 때나 이런 데 가서나 조금 따올까 별로 화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분이 없는 저장된 상태에서 신앙이 되니까 장마 때 알을 가야 하는데 육아를 해야 하는데 화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아가 부진해져요. 화분 떡을 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일찍 만드는 거와 조금 늦게 만드는 거와 시간도 차이 나지만 이런 데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근데 밤꿀은 특히나 채밀할 때 이제 앞으로 밤꿀을 채밀을 한다면 옛날에 지금 계상이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단상은 정말 채밀도 어렵습니다. 왜? 도봉이 심해요. 도봉이 심하니까 밤꿀 담으면 잔뜩 죽어요. 왜? 도봉이 막꿀 벌 털 때 여로 따라 들어간 벌은 그통이 있는 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달라붙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추리과 앞이 수북수북 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돼. 벌 털 때 들어가지. 소비, 특히나 꿀 뜬 소비가 늘 때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돼.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하도 하다 하다가 다음 꿀을 뜨긴 해야 갔는데 뜰 수가 없으니까 단상 가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추리꿀을 막고 뜨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백통에 백통을 싹 막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뜨고 또 열받아서 죽을 때문에 얼른 뜨자마자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부 털던 벌들은 나가서 다른 벌들도 조금 도봉을 하러 가지만 자기 집이 들어가 보니까 들어갈 데가 없거든요. 그럼 이 벌들이 다시는 다른 벌로 도봉을 하러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봉할 때는 제일 그게 쉬운 방법. 내가 그것도 터득해서 가르쳐줬는데 양분인데 예? 그 다음에서는 대개 개포가 이제 현찬하면은 개포 위로 뚫고 올라온 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뚜껑도 한번 열어본다든지 출입구 열어주고 이렇게 한 번씩 하면 됩니다. 밤꿀. 그리고 밤꿀 때는 절대로 사양을 시키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식량을 많은 거를 또 꿀이 들어온 걸 많은 거를 놔두고서 밤꿀을 거기다 혼합해서 아유 귀찮은데 떼야겠다 이러면 안 돼. 밤꽃이 꿀 들을 만큼 피면은 그때 떠밀어야 돼요. 그래서 밤꿀이 쪽쪽 굶겨야 돼요. 그리고 그 지역에 다른 밀원이 별로 없어야 밤꿀이 순도가 좋고 잘 들어옵니다.